네, 그래서 호기심에 줄을 서봤어요. 영문을 알든 모르든 지나가는 사람들 일렬종대 길게 줄을 세운 주인공은 바로 새우튀김. 호동동동 먹음직스러운 새우튀김이 대방문의 첫 코스나 뭐라나 맞죠냐? 겉은 아주 바삭바삭하고요. 속이 그 말캉말캉하면서 그 새우를 삶아 먹었을 때 그 씹히는 촉감이 살아있는 게 아주 맛이 좋은데요. 연신 몰려드는 손님들의 튀겨도 튀겨도 끝이 없고 아까 그 고소한 냄새 맡고 서 있으려니 괴롭구만. 한 손은 튀기고 한 손은 돈 받고 덕분에 시집 올 때 들고 온 40년 된 요강에 돈말을 나눴으니 남의 요강이 탔다 보기 처음인데 참이요. 뭐 다 시집장가 보니고 공부 가르치고 한 걸음 뛰기 무섭게 갖가지 별미들이 유혹하니 알꽉 차 노릇노릇군 도루묵고이도 대포항의 별미 이렇게 통째로 들고 후후 흘려 먹어야 제마 톡톡 터지는 할맛이 어찌나 좋니 얼쑤 춤도 절로 나오고 야 초바리 한번 에? 아우 진짜 이 맛은 안 먹으면 사면 몰라요. 일단 한번 와시고 와보시라니깐요. 새우튀김도 먹고 도루묵고이도 먹었건만 속초에 왔으니 쫄깃한 오징어 순대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법. 뒤집게 쓸새도치 뜨거운 순대도 손으로 척척 그야말로 달인이 다 됐다. 밤낮도록 뜨거운 불 앞에 서 있어도 몰려드는 손님들의 힘든 줄 모른다는데 돈은 이렇게 버는 것이요? 한 300마리 정도. 오늘부터 이제 완전히 픽픈 것 같은데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포항의 밤도 물어있고 짭조름한 바다내음의 한여름 밤바다에 낭만도 물어있고 아 너무 멋지죠? 좀 서민적 이런 냄새가 확실하게 풍기잖아. 밤에도 싱싱한 횟감 공수하느라 여기저기 덤불서죠. 발바닥에 풀이 나게 뛰어다니는데 밤이 깊어가면 싱싱한 안주에 술 한잔 하고자 하는 손님들 몰려들고 쫄깃한 키조개에 갖가지 양념한 푸짐한 키조개 치즈구이가 인기. 밤바다를 반찬 삼으니 뭘 먹어도 별미 좋다. 미안해요. 밤에 여기 나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운치도 좋고 사람의 그런 이 시장의 정 인정이 있고 풍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해질 무렵 뛰면 온 가족 손에 손 잡고 너도나도 모여든다는 이곳 여름이 되자 정선 오일장도 야간 개장에 나섰다. 6시면 문을 닫던 오일장도 비서철에 맞춰 밤 10시까지 손님맞이에 나선 것인데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좀 저녁에 늦게 이렇게 환하게 열어놓고 또 우리도 상고상전이라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서로 두고 거지요. 고소한 시골 장터 풍경은 물론이고 야시장만의 활기까지 시원한 밤바람 맞으며 장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있잖아요. 밤에 오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야간장은 처음이라서 좀 생각나서 어이, 갑자기 웬 음악 소리인가 했더니 시골 장터라고 각설이 타령만 들리란 법이 있으랴 관광객들을 위해 여름밤 낭만적인 색소폰 연주도 한창 이른바 도자리 음악회가 열렸다. 오는 날이 장날이었습니다. 정말 오니까 먹을 것도 많고요. 아직 저 잠잘 시간 모른 것 같아요.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도 장터에 왔으니 별미 구경을 안 할 수 없는 법. 쫄깃한 전병에 매콤한 김치 돌돌 말아먹는 베밀 전병 임요. 맛있는 거 앞에 두니 사랑도 퉁퉁 샘솟대그리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별미를 먹었을 때 최고 행복하잖아요. 여기에 그 모양새 한번 요상한 올챙이 국수부터 콧등치기 국수까지 시원하게 한 그릇 먹어줘야 한다는데 난역시 콧등을 외쳐 외쳐 눈물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억시지 그래가지고 후루룩 먹고 코로 퉁친데가도 콧등치기. 야간 오일장만의 특별한 재미도 있다. 장터 별미를 내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뒤집기로 안 뒤집어요. 그냥 뒤집어요. 깔끔하게 성공. 노릇노릇 내가 직접 고쳐먹는 감자전 그 맛이 두 말하면 잔소리 쥐. 추억의 옛날 과자 체험도 인기요. 이것은 왕년에 국자 한 번씩 태워먹게 한 그 주범이 아니든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을 살려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42년 만에 손에 침 발라가며 42년 전 실력발휘 해보는디
감사탕 만들기부터 갖가지 게임까지 장난 보는 장터가 아니다. 관광객들부터 시민들까지 모두 어우러져 한바탕 축제를 즐긴다는데. 강원도에 처음 와봤는데 엄청 이곳도 먹고 이 야시장이 유명하시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처음 좋았습니다. 덕교 한옥마을 온 동네 꼬마들 왜 다 모였다 했더니 아 이 총각은 난데없이 왜 불변학을 맡고 있는겨. 10시부터 12시까지 아 전주시장 옆 남부시장에서 야시장이에요. 남부시장 야시장 불러가자. 무슨 야시장이기에 홍보를 이렇게 요란스럽게 한디야.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시장에 활력을 넣어보자 해가지고 꾸려진 야시장이에요. 저녁 8시 야시장 하신다더니 하나 둘 문을 닫는 성인들 다들 어디 가요? 또 일찍 닫는 거예요. 아 왜요? 네. 아 이제 야시장 노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밤에 또 장사하면 또 남부시장 알려주고 좋을 거 아니에요. 상인들이 문을 닫자마자 제2부의 막이 오르고 청년 상인들이 모여 재미난 야시장을 선보인다는데 어디 구경 한번 해볼까? 제 아는 삼촌이 요하부 공장하고 계셔가지고요 아주 원가로 떼왔습니다. 1,000원부터 8,000원까지 아주 그냥 고마진입니다 저희. 다들 장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시각 한가로이 앉아서 지금 뭘 파는 거야? 네, 귀를 팔아요. 기쁨을 나누면 두 배,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나눠드리려고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 하나 미천삼아 장사를 한다니 말은 그럴듯한데 솔로 하고 봐. 고민 상담하려면 조용한 데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용한 자리 잡았더니 손님이 없네요. 귀에 이어서 순간도 판다고요? 순간을 팝니다. 뭐예요? 순간은 제가 봤던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그걸 파는 거예요. 자신이 찍은 사진을 판다니 여기도 어째 썰렁한 이유를 알겠구만. 제가 즐겼던 순간이에요. 솔직히 장사가 되겠어요? 아 장사는 안 돼도 이게 하는 게 자체가 즐겁잖아요. 즐겁잖아요. 청년 장사꾼들의 갖가지 아이디어 동원된 기발한 점포들 라면 가게인가 했는데 이런 시장 통해서 웬 독서 300여 이른바 야외로 나온 한인 만화방이란다. 라면 먹으면 라면집이 무한대로 공짜래요. 쉽게 보지 못했던 건데요. 너무 이색적으로 재밌네요. 장사는 역시 먹는 장사가 최고. 먹음직스러운 새우구이 한 접시가 5,000원. 예. 첫 번째로 판 거예요? 첫 번째. 환호와 단식 끊이지 않는 것도 있으니 허리를 넣으면 술을 공짜로 준다니 그 좀 잘 좀 던져봐. 에? 자 시원하게 화 풀으시라고 한 명. 원래 야시장은 야발 아, 당연히 야발 딱 있어야 분위기가 사니까. 네. 준비해 딱 있어야 이런 거. 처음에 좋았는데 많이 팔긴 했으나 와인 한 병이 걸려가지고 와인이 넘어갔네. 본전 지금 아직 안 가져갔는데. 네. 이거 킵해 놓으셨는데 이게 나갔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영업 전략도 있다. 먹어보여야 사람들이. 네. 팥빙수를 먹으니까 저희가 좀 고생을 해도 시원하게 이렇게 더울 때 팥빙수 그렇죠. 날리시라고. 힘들면 저희가 팥빙수에서 먹을 겁니다. 자정까지 계속된 청년 야시장. 난생 처음 해본 장사지만 힘든 줄도 모른단다. 지금까지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라 보람되고 재밌어요. 한여름밤의 낭만과 활기가 가득 찬 별별 야시장. 야시장이 있어 한국인 여름밤이 더욱 풍성해진다. 부담 없는 가격과 활력이 넘치는 상인, 또 어깨를 부딪히는 우리 이웃들이 정겨운 야시장. 올여름이 끝나기 전에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VJ특공대 사람 사는 세상의 재미난 이야기들로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